스프링 좋아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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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마을에 가서 놀이터 짓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어? 스프링이 달린 특별한 미끄럼틀을 설치한다는데 스프링은 보잉이 잘 알잖아. 알았어요 엘루, 전 스프링 전문가니까요. 그야 누가 봐도 그래 보잉. 그러고 보니 행복마을에 정말 오랜만에 가보네요. 그래? 오늘은 차 두고 걸어가도 되겠어요. 스프링 상태가 좋아서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잘 됐네. 스프링으로 잘 다녀오렴. 응? 스프링 좋아. 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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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잉. 도와주세요. 어? 또 목소리 같은데? 내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게 좀 말려주지 그랬어. 무슨 소리야.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네가 먼저 자랑했으면서. 맞다. 괜히 자랑을 해서. 괜찮아 얘들아, 걱정 마. 내가 도와줄게. 뻥! 고맙습니다. 역시 뻥은 최고의 구조대장이에요. 뻥 혼자서도 구조할 수 있다니 정말 최고예요. 아이 뭐 그 정도로 다른 대원들과 같이 할 땐 더 잘해. 가볼게. 이젠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. 네. 그래 이 기분 남을 도와주면 뿌듯해. 뻥 혼자서도 구조할 수 있다니. 내가 해냈어. 아무 도움 없이 혼자. 이젠 종종 혼자 활동해야겠어. 그럼 그동안 다른 대원들은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. 세상에, 역시 보잉이 최고야. 보잉 덕분에 마음이 정말 든든해. 보잉! 자! 고마워요. 보잉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 맞아. 보잉이 최고예요. 보잉 최고. 보잉 최고. 들을수록 기분 좋은가? 보잉 돌아왔어? 지금 왔어요. 오늘 기분 정말 좋아. 그래 보잉, 연마을에 가서 스프링 미끄럼틀 잘 설치해주고 온 거지? 당연하죠. 눈 깜짝할 사이에 끝냈어요. 보잉이 오늘따라 굉장히 힘이 넘쳐 보이는데? 늘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더. 그러게, 평소와는 좀 다르게 많이 들뜬 것 같아. 보잉 뭐야? 뭐가 그렇게 즐거워? 뭐 좋은 일 있어? 말 좀 해봐. 있긴 있었지. 오늘 온종일 주민들을 도와줬거든. 아,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셀 수도 없을 정도야. 저런! 그렇게 사건이 많았으면 우리랑 같이 출동하지 그랬어. 혼자서 충분했어. 걱정 마. 도움이 필요하면 꼭 부를 테니까. 이제 간단한 임무는 나 혼자 해결할게. 너흰 그냥 쉬든지 다른 놀이 해. 이따 봐! 놀이터 구조대? 강을 빠르게 건너는 방법 이제 다들 알았겠지? 맞아요. 연습도 철저히 하도록. 근데 뽀잉은 어딨지? 뽀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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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제 온 거야? 어쩐 일로 훈련에도 빠지고? 아 엘루 걱정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. 이 훈련도 배워두면 좋지만 전 됐어요. 이미 전 임무를 혼자 완수할 수 있거든요. 뽀잉! 네가 빠지면 안 돼! 엘루가 그린 작전도를 봐.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. 그래 좋은 방법이야. 너희끼리 해. 안 돼 뽀잉. 네가 빠지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알잖아. 힘을 모아. 다들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뽀잉 생각은 어때? 오해하지 마세요. 힘을 합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. 시장님 오신다. 그림을 망치다니 정말 미안하네 놀이터 구조대. 그런데 지금 긴급 상황이야. 정말 큰일 났네. 그러니까 맙소사 내가 왜 왔더라. 그렇지 그림. 놀이터 구조대, 화가 살바도르 선생이 커다란 광고판에 딱 붙어버렸지 뭔가. 아주 강력한 접착제야. 광고판이 온통 끈적끈적해. 바로 출동할게요. 보잉,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출동할 수 있으니까 말만 하라고. 인자라 그거. 놀이터 구조대 어서 외쳐. 놀이터 구조대, 이번 일은 나한테 맡겨. 나 혼자 해결할게. 너희 올 필요 없어. 하던 훈련 계속해. 뭐? 농담이지? 놀이터 구조대 보잉 혼자 출동.
왜 예전엔 이걸 몰랐을까? 협동작전도 좋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. 그래, 오늘 구조활동을 놓고 하자. 다른 대원들도 그걸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. 범피 윌리, 지금부터 녹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. 만능 카메라 작동! 아, 공작 선생님이 저기군. 좋아, 나 혼자 멋지게 구조하는 거야. 와우, 여기 붙어있는 건 전혀 예술적이지 않아요. 특히 최고의 화가 살바도르에게는 말이죠. 구해줘요. 살바도르 선생님, 곧 구해드릴게요. 드디어 놀이터 구조대가 출동했네요. 그런데 왜 혼자만 온 거지? 분명 4시인가 5시인가 그랬는데. 선생님, 그림은 정말 멋져요. 하지만 접착제를 사용하실 땐 조심하셔야 해요. 난 내 그림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. 아, 물론 조심은 했어야지요. 하지만 예술가는 위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. 아, 그건 그렇고 다른 대원들은 다 어디 있나요? 안 왔어요. 저 혼자 충분할 것 같아서요. 스프링 파워! 윙! 짓! 어때요? 식은 죽 먹기죠? 조금만 기다리지! 내 발도 붙었네. 괜찮아요, 제가... 와우, 빨리 좀 해요, 보잉. 온통 접착제 투성이라 괴로워요. 난 어서 가서 예술을 해야 할 몸이라고요. 네, 저도 알아요. 조금만 있으면. 이런, 내 몸까지 딱 붙어버렸잖아. 뭐라고? 오, 맙소사! 이제 평생 여기에 들러붙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?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오잉! 그러다 부서지겠어요? 어허, 일이 점점 더 커지는군. 도대체 왜 혼자 출동한 거예요? 누구 좀 불러봐. 네, 맞는 말씀이에요. 불러야겠어요, 제 친구들을. 맙소사, 친구들이 이런 절 보면. 그래, 바로 그거야. 이런 날 보여주면 돼. 범피 윌리를 보내서 녹화된 걸 볼 수 있게 하면 되잖아. 제발, 뽀잉, 광고판이 떨어지겠어. 물론 우리도 같이.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. 범피 윌리, 본부로 돌아가서 녹화한 걸 보여줘. 그럼 다른 대원들이 달려올 거야. 뽀잉이 왜 안 오지? 걱정되네. 걱정 마, 뽀잉 혼자서도 잘한다는데 뭐. 맞아, 잘할 거야. 그런데 뽀잉만 출동하니까 이상해. 범피윌리가 왔잖아. 뽀잉은 어딨지? 무슨 일 있었나? 맙소사, 뽀잉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. 얘들아, 저것 좀 봐. 카메라가 작동 중이야. 범피윌리, 영상을 보여줘. 범피윌리, 본부로 돌아가서 녹화한 걸 보여줘.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해. 빨리 가자고. 아니야, 잠시만. 뽀잉이랑 공작 선생님은 접착제 때문에 붙어있어. 접착제에서 떼낼 방법이 필요해.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.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그 음식 재료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. 왜 그래? 지금 음식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. 먹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사용하자고. 식초를 뿌리면 접착제를 녹일 수 있거든. 아주 안전한 방법이라고. 진짜 좋은 생각이야, 빌리. 좋아, 그렇다면 잘 들어. 놀이터 구조대 신화의 화 출동. 찾았다, 저쪽이야, 광고판에. 아, 그건 정말 예술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. 뽀잉 혼자서 출동을 하다니요. 처음부터 다른 놀이터 구조대원들과 같이 왔으면 우리가 아직도 이러고 있겠나요? 살바도르 선생님,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. 만약 제 친구들이... 저기 왔어요! 고마워! 너희가 금방 와줄 줄 알았어! 광고판이 무너지고 있어! 빨리 서둘러야 돼!
성공이다! 임무를 성공시킨 건 바로 우리였어! 놀이터 구조대 성공! 좋아, 놀이터 구조대. 준비됐지?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하자고. 네, 알았어요! 혼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친구와 함께한